항산화 주스를 마실 때에 왜 치료가 잘 되는지, 첫 번째는 항산화제 속에, 항산화 주스 속에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만병의 근원은 활성산소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중화시켜주면서 당연히 치료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또 이 항산화 주스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. 효소는 이 노폐물을 분해 배설시켜주고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밥을 먹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진대사가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신진대사를 높여주면서 많은 질병을 치료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플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밥을 먹을 때부터 왕창 먹으면서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최소한의 신진대사를 돌려주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이 밥을 나중에 먹는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자, 그러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하는 이 디톡스 방법은요. 첫 번째, 건강 식사를 하면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, 또 금식을 하면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항산화 주스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최고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질병 치료가 어떤 것보다도 더 신속하고 더 파워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또 과일 식사 요법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항산화제를 주스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치료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금식을 하면서 치료할 때보다 좋은 것은 항산화 주스가 항산화제를 많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가 더 파워풀하고 그리고 요요 현상이 없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